서울시 중구 을지로입니다.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1분 이내에서 통건물 만나보겠습니다.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48억에서 50억에 형성돼 있습니다.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에 월 1,615만 원입니다. 이럴 때 실투자금은 대출을 활용하면 21억에서 23억 전망되고 있습니다. 통건물의 여왕이 오늘도 통건물을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.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구 을지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1분 이내에 있는 건물입니다. 뭐 초초초초 역세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. 이사님, 체크포인트 들어볼까요? 아, 네, 일단 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들이 풍부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임차인도 풍부하고 이곳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이곳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 그 의료 상권이 크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4시간, 뭐 도매시장이 있잖아요. 그래서 24시간 풀 가동으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영업 수익도 나고 또 임차인들도 편안하게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곳이고요. 또 이 장점은 대로에 있습니다. 건물이 자그마한 건물이 대로에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그 초역세권에 있으면서 대로에 있고 또 24시간 상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통건물 투자하시기 어려운데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통건물 요새 투자 그 굉장히 잘 뭐 직접 주변도 보셔야 되고 가보셔야 되고 뭐 대출이 어느 정도 뭐 되나 이거는 이제 뭐 상가 건물이고 그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대출도 또 주택하고 관계없이 조금 여유롭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곳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우선 역사공원 초역세권 입지에 있고 일반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지어진 지가 좀 연식이 됐지만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하면 새 단장을 하면 더더욱 좋은 그 건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요. 또 하나 이곳은 지금 뭐 유명한 또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1,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웬만한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도고요. 그래서 이건 또 뭐 주변에 뭐 그 신당이라든지 뭐 을지로 2호선, 1호선, 뭐 3호선 다 가까이에 있어서 입지가 아주 좋고요. 이곳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대 뭐 그 의료 쇼핑 몰로 아주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. 동대문 광장시장도 있고 뭐 옆에 또 이제 그 평화시장, 뭐 제일시장, 뭐 의류시장은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곳은 이제 그 남대문 상권이나 명동 의류 상권도 이쪽에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.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여성이죠. 여성 관광객들이 가장 오고 싶은 데가 이 동대문 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내외, 국내에 있는 뭐 소매상들이 전국적으로 오는 곳이고요. 그래서 이곳은 이제 동대문 패션 거리도 있고 주변에 또 개발 소식이 많아요. 뭐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 청량리 쪽, 이쪽 세운상가 쪽 계속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고 또 우리나라 뭐 흥인주문, 성곽공원, 청계천, 뭐 대형 쇼핑센터, DDP, 뭐 이렇게 신당동 떡볶이집도 있죠. 그렇게 많은 곳.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주변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그 한 하루에 유동인구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한 곳이죠. 그래서 그곳에 있는 통건물이라는 점 이렇게 유념해 두시고 직접 한번 와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초역세권 건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. 일단 5개 가까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. 여기에 동대문 패션타운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라는 점을 딱 들으시면 얼마나 유동인구가 또 임차 수요가 활발하다는 점을 미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만나볼게요, 이사님. 네,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의료 관광 지역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이곳 같은 곳은 또 하나 이제 건물이 그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건물이 잘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 가치 있고 미래 가치가 우수하고요. 또 동대문 또
도시재생 누진 사업이 잡혀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계속 꾸준히 점차적으로 노화된 게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세운 상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새로 이제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4구역이 벌써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차적으로 종로에서 을지로 남산까지도 쭉 이어지게 녹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새로 이제 서울 중구가 새롭게 탄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. 뭐 세운 상가 재개발 같은 수혜 그리고 뭐 희소 가치로 인해서 이 건물은 아무래도 미래 가치도 훨씬 더 우수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제 박대근 본부장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본부장님 저희 지금 여기서 건물 접근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맞습니다. 뭐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뭐 상권들이 살아 있는 지역이 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내국인들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구분상가라든가 또는 단상가들을 투자하실 때는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건물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들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금을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물에 가져갈 수 있다면 입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투자도 무조건 임장을 잘 한번 해보시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역시 부동산은 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. 박대근 본부장도 저희가 정말 미리 사전에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박대근 본부장도 김채영 이사의 투자처 지금 접근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안전한 투자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물건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. 이제 통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접근을 해봐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. 투자 포커스도 만나볼 거고요. 이사님 가격까지 함께 챙겨주세요. 네, 일단은 이제 건물이니까 가시성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있어야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을 먼저 선점하니까 임차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수익도 보시기에도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나중에라도 이제 황금성도 좋아질 수 있죠. 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. 뭐 2, 4, 5호선이 있고 뭐 좌우에 1호선, 3호선까지 거의 5개 노선을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아무래도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내외국인 관광 코스에 뭐 1번지라고 일컬을 정도의 그만큼 유명세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요. 또 이제 동대문 도매 상권 뭐 전국적으로 다 몰려오는 그런 것이죠. 좀 특별한 이런 특별 보유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건물의 그 가치를 미래 가치, 현재 가치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. 그런 쪽으로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. 가격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, 이사님. 매매 가격은 뭐 대로에 있고 6차선 대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0억, 200억짜리가 아니고요. 참 만나보기 힘든 48억에서 50억 정도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임대 그 보증금은 2억 원 정도 들어 있고요. 이제 월 수익은 1,615만 원 월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1억에서 23억. 근데 좀 그 개개인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더 대출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서울시 중구 을지로였습니다. 이 동대문 패션타운 한가운데 중심에서 6차선 대로변에 접한 아주 가시성이 뛰어난 통건물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. 가격까지 들어봤고요. 이사님 아무래도 통건물은 조금 투자하는데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저희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 첫 번이고요. 우선 이제 그 주변을 진짜 그런 개발 계획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. 또 이제 대출이 우선 이제 대출이 본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출을 활용하시려면 그만큼 대출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물은 사실은 어려워요, 투자가.
그런데 또 갖고 있으면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게 또 건물입니다. 그래서 뭐 2대, 3대로 이렇게 대물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소액으로 아니면 더 나는 더 많이 큰 거를 투자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뭐 이 건물은 아주 수백 가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아 소액으로 투자할 것도 10억 미만짜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사님이 통건물 투자는 조금 신중한 게 좋으니까 정말 실제로 대출이 나오는지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또 확실한 거는 전문가와 함께 동행 인장 나가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. 서울전화 02077-6358번 문자 013-3366-8294번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요. 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전화 문자 계속 주시면 될 것 같아요.